그래서 지호가 TA22 오케이, 직업 묻고 답하기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es? And what does you do? 오케이, 그래서 몇번 소리 내서 읽어봤어? 지요? 한번 소리 내서 읽어봤어? 그러니까 잘 모르는구나. 세번 정도는 소리 내서 읽어야지 기억이 나요. 오케이. 그럼 무엇을 합니까?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고? What does you가 무슨 뜻이야? 여기 너란 말이 있나, 여기? What does he does? 오케이, 딱 봐, 한대 맞으면 되겠다, 그치? 오케이? What does he do? 오케이, 그는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뭐라고요?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그랬더니? He's a pilot. He's a pilot. 오케이, 그래서 그의 직업은 뭔가요? What does he do? Does he do? Does he do? What does he do? 뭐라고요? Does he뭐라고? What does he do? 응?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Does he do? 그랬더니 It's a firefight. 응? 뭐라고? Firefight. 처음부터 다시? Firefight. 처음이 파이어파이터야? 보면 It's a and 있죠? he's a firefighter. 오케이, 소리 내서 읽는 거 최소한 계속 연달아서 세번 하지 말고요. 한번 하고 나중에 또 생각났을 때또한번 하고 하여튼 하고 오기 전까지 세 번은 하세요. He's a firefighter. 뭐라고요? He's a firefighter.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의 직업은 뭔가요?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Does she do? 뭐라고요? What does she do? 그랬더니 What does she do? She's a police officer. She's a police She's a officer. police officer. 오케이. 그래서 그의 직업이 무엇인가요? 물어볼 때 뭐라 그런다? What does he do? Okay, what does he do? 그럼 이것이 왜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지 살펴보겠습니다. What의 뜻은 무엇? 무엇, 무슨, 어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무엇, 무슨. 여기서 무엇이고요. 그 다음에 to의 뜻은 해요. 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렇죠. 하다라는 뜻을 갖고 하다시니까 있고. 하다시. 그렇죠. 하다니까 하다시죠. 하다시가 엄청 쓰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는 하니 지금은 does he do의 뜻은 그는 하니 와라고 합치니까 무엇을 그는 하니 이런 뜻이죠. 그는 뭐 하니?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그러면 그는 하니 말고 그는 하니 말고요. 그는 한다라고 하고 싶어. 그는 한다는 뭐예요? He is야? He does죠. 그렇죠. He do가 아니고 does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오케이. 자, 얘가 하다시니까 원래는 do가 하다시니까 원래는 안에 뭐가 숨어 있어야 돼? do가 숨어 있죠. 근데 여기에 he나 she나 it이 있을 때는 do가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숨어 있냐면 does가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do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do 속에 does가 숨어 있는 거야. do 속에 do가 숨어 있는 게 아니고 he나 she나 it이 있을 때는 do 속에 do가 숨어 있는 게 아니고 does가 쏙 들어가요. 그러면 do가 뭐로 바뀌어요?
does로 바뀌죠. 그러니까 오케이 잠깐만. 나는 한다는 뭐예요? 나는 한다. I'm이 아니고 I do죠. 나는 한다. I do. 너는 한다. You do죠. 오케이. 그런데 그가 한다 하니까 he do가 아니고 뭐다? he does가 되고요. 이 does가 되는 이유는 뭐 속에 do 속에 뭐가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does가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는 한다 할 때는 he does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잠깐만요. 여보세요? 빨리 얘기해. 알았어. 자기가 한번 알아봐. 병원 가서 가면 되잖아. 알았어. 알아서 하겠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그는 한다는 뭐다? He does예요. 근데 그는 한다가 아니고 그는 하니라고 묻는 말 만들고 싶으니까 그는 한다가 he does였죠. 그러면 이거는 그는 한다라는 뜻인데 그는 하니라고 묻는 말 하려니까 이 속에 숨어 있던 누가 숨어 있다가 더즈가 숨어 있다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더즈가 튀어나왔으니까 더즈는 뭐로 바뀐다? 예? 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다 he does, 그는 하니 does he do. 오케이. 이거를 다른 거에도 적용시켜 볼게요. 오케이. 나는 좋아한다는 뭐예요? 나는 좋아한다. 그렇죠. I like죠. 너는 좋아한다는 뭐예요? 너는? You like죠. 그런데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죠? You are, you do. Do you like? Do you like죠? Like의 뜻이 뭐예요? 좋아하다라는 하다시죠? 그럼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두가 숨어 있으니까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Do you like? 이렇게 되죠. 근데 그는 좋아한다는 뭘까요? He likes. He likes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Like 속에 뭐가 숨어 들어갔기 때문에 Like 속에 뭐가 숨어 들어갔기 때문에 Like 속에 Like가 숨어 들어갔어요? Like 속에 does가 들어가는 거죠. do가 아니고 he니까 he나 she나 있을 땐 do가 아니고 뭐가 들어간다? does. 그러니까 like가 뭐로 바뀌어요? likes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좋아한다. He like. He like. 그럼 그는 좋아하니는 뭘까요? 그는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은 뭘까요? Does he like? Does he like? 하면 그는 좋아하니? 라는 거죠. 그러면 그는 한다는 뭐예요? 그는 한다. He's야? 비동사를 왜 쓰지? He does죠. 그가 한다. 방금도 설명했어, 선생님. 이거 다 설명한 거 다시 듣고 있는 거야. 그가 합니다. He does. 오케이. 하다가 뭐예요? 원래 하다가 do인데 do 속에 원래 do가 숨어 있으면 do죠. 근데 여기에 he니까 do 속에 do가 숨어 들어간 게 아니고 누가 들어가요? do 속에 does가 들어가죠. 그럼 do 속에 does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does가 되죠. 그가 한다. He does. 그가 하니? He does. 그가 하니? Does he do? Okay. 아직 지호가 준비가 안 됐구나. 그는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es he do? Okay. 그 다음에 그는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He's a pilot. Okay. He's는 뭐 해줄인 말이야? He is. He is. Is를 보고 뭐라 그래? 비동사. 비동사. 뜻은 뭐가 있어?
있다. 그럼 여기서 무슨 뜻이야? 있다야, 있다야. 있다. 있다. 그는 비행기 조종사 있다야. 있다. 오케이, 여기서의 뜻은 뭐다? 있다죠. 여기에 어떤 것이 왔죠? 것 무슨 씨야 이거? 파일럿. 아, 하다 씨야? 어떤 비행기 조종사입니까? 무엇 비행기 조종사 아니야? 이름씨죠, 이름씨. 오케이. 이름씨 앞에 비동사가 오면, 이름씨가 것이니까,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된다? 것이다. 비행과 비행기 조종사이다. 오케이. 어는 왜 들어가요? 어가 무슨 뜻이고, 왜 쓴다 했지? 오케이, 하나란 뜻이라 했죠. 그리고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이라 그랬습니다. he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 몇 명이야? 아,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면 they 써야죠. 그들 써야죠. 그들 또는 그것들. he는 남자 몇 명이야? 그럼 비행기 조종사도 몇 명이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다음 단어 살펴 보겠습니다. 오케이. 지호 단어 뿅. 오케이. 그래서 그는 기조. 비행기 조종사는 pilot. 어떻게 쓰면 되죠? PILOT. 그렇죠. 그럼 아이가 무슨 소리 됐어요? I 됐죠. Pilot. 언젠가 캐롤은 비행기 조종사 되기를 원한다. Someday Carol wants to be a pilot. Okay. Pilot. Okay. 그 다음에 소방관은? Firefighter. Fire가 아니고 firefighter. Firefighter. 어떻게 쓸까요? F-I-R-E-F-I-G-H-T-E-R. 오, 좋지요. 스펠링 강자야. Firefighter. 오케이, 소방관들은 불을 끕니다. Firefighters. Firefighters put out fires. Firefighters put out fires. 오케이. Firefighter. 다음에 제빵사는 베이커. 오케이. 그러면 그녀는 무엇을 합니까? She's baker. 아니, 그녀는 무엇을 합니까? 라고 영어로 묻고 싶으면 She's a baker. 오케이. 그녀는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es she do? What? 그렇죠. What does she do? 직업 묻는 거 계속 배웠어. What does she do? 그랬더니 그녀는 제빵사예요. What does she do? 그랬더니 그녀는 제빵사예요. She's a baker. She's a baker.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오케이. 그 제빵사는 아침 일찍 빵을 구워요. The baker bakes bread 이름? Early in the morning. The baker bakes bread early in the morning.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She. 그녀는 나의 여자 형제야. She is my sister. 그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뭐 하나요?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뭐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do. do. 나는 저의 숙제를 합니다. I do my homework. 그녀는 무엇을 합니까? What does she do? 오케이. 과학자? Scientist. 어떻게 쓰면 되나요? S-C-I-E-N-T-I-S-T.
IST. Very good. 있습니까? 그녀는 무엇을 합니까?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그녀는 과학자예요. She's a scientist. She's a scientist. Scientist. 네, 그 과학자가 현미경 속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The scientist is looking into the microscope. Microscope. 오케이. 다음에 그는 he 어떤 남자 한 명이죠. He. 그래서 뭐? He is my brother. 오케이. 그다음에 경찰관.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어떻게 쓰면 될까요? P-O-I-F-E-N-S 이렇게? 그 다음에 O-P-O-F-F-I-C-E-R 오케이, okay. 포일스인데 이건 포일스. 폴리, 그 다음에 쓰 소리는 C가 됐어요. 폴리스 이렇게 씁니다. 폴리스 오피서. 폴리스 오피서. 오케이, 경찰관은 경찰서에서 일합니다. A police officer work in a police station. A police officer works in a police station. Police officer. Hey, 잘했습니다. 시험 치고 배 가세요.